안녕하세요. 평대차변 벼락대 진동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기해년에서 제일 좋은 띠가 양띠예요. 양띠가 운이 완전히 그냥 뒤터져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힘든 사람이 한 3사라 그러면은 좋은 사람은 5, 6 쪽으로 가거든요. 그 정도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띠가 뭐냐면 쥐띠예요. 쥐띠들이 아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띠, 범띠 이런 식으로 순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전에도 보면은 그 띠들이 범띠하고 작년에 그 삼재가 거쳐왔잖아요. 거기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대박이 터진 분들도 계셔요. 그게 있고 이런데 하반기 운에서는 지금 현재 운에서는 이 모든 띠들이 많이 흔들림이 와가 있어요. 균형이 지금 좀안 맞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모든 띠가 다 포함이 돼가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지금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기대가 있다고 보면 돼요. 또 좋은 일도 물론 대기만승이라 그러죠. 요것만 좀 순간만 좀 넘어서면은 다음 또 이게 9시월이 되면 아마 막뒤 밀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1년 12달이 다 나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한 방에 무너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1년 12달 나쁜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좋은 운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가는데, 올해 이제 닭띠, 소띠, 이제 그거, 뱀띠가 지금 삼재잖아요. 그죠? 아주 야무지게 터지는 사람은 야무지게 나쁜 일이 자꾸 겹쳐요. 난데없는 병이 나타나고, 난데없는 집안에 일이 생기고, 난데없는 뭐 관제구슬이나 막 이렇게 자꾸 휘말리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해년에는 개나 굉장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변화무쌍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 좀 이렇게 구독자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정계라는 거는요.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말이 탁 튀어나오고, 튀어나가고, 봐주고, 이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계가 준비되어 있어가 짜고 하니, 절대 짜고는 이거 정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책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대로는 아니거든. 근데 전혀 아닌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그 사람의, 년월 일시에 따라 가지고 사주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세 번은 모르겠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 팔자를 확 뒤집고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껏 40년간 공부한 결과가 그래요. 감나무 밑에 누워 있다고 해서 밑에 누워 있다 해서 감이 열려서 그냥 익어서 입에 쏙 들어오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감나무도 비료를 주고 가꿔야 된다 이거죠. 가꿔야 열매가 열릴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야 감도 익을 것이고 익으면 또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고 없이는 나한테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가 년월일시가 내가 사주 팔자가 8자 아닙니까? 사주 팔자는 완전히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돼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팔자대로 살아라 하면 억울해서 못 산다고. 그게 운명은 언제든지 내가 조정하면 얼마든지 바꾸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내가 삼재가 들어서 아무리 나쁜 운이 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고집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만 잘 운영해서 나아간다면 피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삼재 때 두드리 맞는 거요. 그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본인들 잘못했어 그래요. 그냥 두드리 맞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고 일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두드리 맞은 거고요. 그냥이라는 거는 천재지변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천재지변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거든요.